안녕하세요, 여러분. 약 2개월간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는데요. 그 사이 아무런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200명이나 늘었더라고요, 두 달 사이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영상을 올릴 때나 올리지 않을 때나 시청률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작품은 제가 맨 처음 푸어링했던 플로이드 아트 작품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플로에트로를 미국에서 직구입해서 했던 작품인데 너무나도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을 재현해 보려고 몇 번의 작업을 했지만 결국 똑같은 작품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판매 문의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팔고 있지 않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작품과 동일한 레시피로 새로운 캔버스에 작업을 해볼 거예요. 물론 똑같은 느낌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감 브랜드가 바뀌었거든요. 네, 50cm, 50cm 정방형 캔버스를 준비했습니다. 사용된 색깔은 예전과 동일한 색깔이고요. 자세한 건 이쪽에 나열을 해놓겠습니다. 물감은 미리 다 만들어 왔는데요. 사용된 미디엄은 플로에트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플로에트롤이 정식 수입이 되지 않고 있고, 노루페인트 같은 대형 페인트 회사에 문의를 해봐도 비슷한 미디엄은 전혀 판매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장 빠르게 구하시는 방법은 아마존을 통해서 해상 배송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제일 저렴합니다. 물감 50g, 미디엄 100g, 그리고 물 50g을 희석해서 도합 200g의 미디엄을 만들었고요. 실리콘 오일을 네 방울씩 넣어 주었습니다. 사용할 기법은 비커를 사용하여 이런 식으로 부어줄 예정입니다. 자, 그럼 비커에 물감을 하나하나 담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벽면에다가 물감을 쏘고 있습니다. 천천히 물감이 층지게 쌓이도록 하는 거예요. 자, 물감 500ml 정도를 차곡차곡 비커에 담아봤습니다. 천천히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저는 빨리 물에 씻고 올게요. 네, 플로에트롤은 역시 토치질을 해도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물감이 깨지기 전에 토치질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심해수족 같은 느낌이 충분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이 모서리 부분에 물감이 잘 묻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보시면은 캔버스의 결이 다 보이고 말았죠.
한번 밑질을 해준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조가 얼추 다 되었습니다. 완전히 건조됐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리콘 오일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이 구멍구멍이 난 부분에 오일의 잔여물들이 남아있거든요. 표면에 남아있는 실리콘 오일의 잔여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완전히 건조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큐어링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 큐어링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비누나 주방세제 등을 이용해서 표면에 정말로 남아있는 오일을 제거한 후에 마니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은 마니쉬 작업까지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건조 전에는 생각보다 좀 난해하다 했는데 건조가 되니까 나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걸어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 멋있는 작품이 된 것 같아요.